평소보다 정나라하고 조금 더 솔직하게 핫도그TV의 리얼 팩트체크. 오늘의 주제, 여자라서 빡치는 순간 2탄. 2탄은 연애할 때 여자가 빡치는 순간. 연애할 때래. 아, 정말 할 말이 너무 많은데요? 어떡하죠? 여자친구가 언제 제일 빡치는 것 같아요? 그냥 always, 늘. 뭐 모르겠어요. 근데 여자친구 화날 때는 대표적으로 이때 있잖아요. 내가 그 이유를 알고 있으면 좀 덜 화내지 않을까. 여자친구들이 대표적으로 화났을 때 하나 있죠. 배고플 때. 생리하는데 배고플 때. 와한마리 와한마리. 첫 번째 상황은 여자친구가 옷 입은 게 이상하다고 말했습니다. 아 짜증나. 아 짜증난다고. 어? 짜증난다고. 아 나 짜증나 지금. 아 씨 짜증나. 아니 난 짜증난다니까? 나 짜증난다니까. 뭐가 짜증나는지 안 물어봐? 아 뭐가 짜증나는데? 아 옷이 마음에 안 들어. 아 나도. 아 씨 진짜 마음에 안 들어. 아니 내 옷 나 입은 아, 너? 별로야? 별로지 않아? 어? 별로지 않아 언니. 너 옷? 어 오빠가 볼 땐 어때? 솔직히 말해? 솔직히 아니 아니야 아니야 솔직히 말해도 돼. 아 아니야. 아 진짜 솔직히 말하면 너 화낼 것 같아서 그래. 나 솔직하게 말해봐 빨리. 아, 진짜 솔직하게? 진짜 괜찮아 나 다 이해할 수 있어. 진짜 괜찮아 나 다 이해할 수 있어. 너가 다 괜찮은데 어. 옷은 좀 못 입어. 솔직히 말할게. 여기까지 하자. 나 짜증나. 왜 짜증나? 아 옷 입은 게 마음에 안 들어. 아니야 괜찮은데? 아니야 나와보니까 되게 별로 같아. 아니야 너 눈에만 별로인 것 같아. 내 눈 예뻐. 그래? 응. 별로지 않아? 아니야 괜찮아. 이 가디건 무늬가 되게 보이죠? 아니야 아니야 너무 예뻐. 이 2018 FW 저거다가 네? 알고 입은 거 아니야? 몰랐네. 그래? 센스가 있나 보다. 감이 있나 내가? 응. 이상하게 내가 말해서 빡친 거예요? 아니면 이상하게 입어서 화가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이상하고 안 이상하고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. 그냥 이상하지 않다고 말하는 게 중요해요. 아니에요! 자기 자신 속이세요. 차일 바뀌었는데 못 알아볼 때. 어? 어 이거 바뀐 거 같지 않아? 어 바뀌었어. 뭐? 살쪘어. 오늘 약간 부었다. 별난 거 있어? 괜찮아. 아 빨리 맞춰봐. 너? 난 뭐 바뀌었어? 일주일에 한 번씩 그렇게 물어보는데 나 뭐 바뀌었어? 오빠 코 뚱뚱해졌어. 한번 맞춰봐. 내 입장 이해 한번 해봐. 머리 잘랐어? 머리 안 잘랐는데 한 달이 돼봐. 맞춰봐. 맞춰봐. 네가 맞춰봐. 보고 있는 너 맞춰봐. 그만 물어봐. 오빠 어? 나 오늘 바뀐 거 같잖아. 어 어제보다 예뻐졌어. 아 그거 말고 아 살 빠졌다 어제보다. 어, 얼굴이 가려졌어. 너 주사 맞고 왔어? 어디서 보톡스 맞았어? 아니 누가 봐도 보톡스 맞았네. 살 빠진 거 같아? 어 얼굴이 예뻐졌어. 어제 너 페카 오졌지? 피부 좋아졌다. 맞다 맞지? 맞는 거 같아. 도저히 모르겠으면 형 어제보다 예뻐졌다. 어제보다 살 빠졌다. 어제보다 피부 좋아졌다. 이렇게 하면 돼요 그냥. 아시겠죠? 돌려 말하는데 못 알아들을 때. 아 좀 어렵죠. 여자분들에 따라서 돌려 말하는 게 심하게 돌려 말할 때가 있어가지고 적당히 돌리면 내가 알겠는데 너무 돌려 말하면 사실 남자들이 이건 알아듣기 힘들어요. 오빠 어? 먹어볼까? 아 나 밥 먹고 왔어. 너 먹을래? 너 먹어. 나 기다려줄게. 같이 먹어야지. 아 알았어 알았어. 너 먹고 싶으면 먹어. 아, 오빠는 뭐가 땡겨? 나는 PC방이 땡기지 지금. 아 진짜로 밥 먹으러 갔다니까. 아 그래 가자 가자. 아, 나 짜장면 먹을래. 근데 면은 살짝 부담스러워. 아 괜찮아? 나는 괜찮아. 나 짜장면 좋아해. 그래. 아니야 근데 면은 뭔가 좀 오빠 어제 먹었어. 아 그럼 가서 볶음밥 먹어. 괜찮아 가자. 아 짜장 먹고 싶다. 짜장 먹으러 갈래? 응. 짜장면이 괜찮긴 한데 어. 뭔가 면 요리가 조금 괜찮아. 그렇지 별로지. 그럼 뭔가 아무래도 떡볶이가 낫지 않나? 그것보다는 아니지. 아무래도 오늘은 패스트푸드가 낫겠지. 햄버거 아니지. 그건 싫지. 기름지지. 아무래도 오늘 보쌈으로 가야지. 맞지. 한식 딱 맞지. 쌈 딱 맞지. 쌈 딱 너 쌈 딱. 차라리 이건 여자분들이 조금 솔직하게 나는 면보다는 밥이 먹고 싶어 이렇게 얘기한 게 어떨까. 이게 나름 배려하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내가 먹고 싶은데 남자친구가 하고 싶은 거랑 그 사이에 갈등. 맞아요. 그러면은 배려면은 좋은 마음으로 짜장면 먹고 좋게 끝내면 되지. 사람이 이중적인 거죠. 짜장면은 먹고 싶어. 근데 남친구가 싫어할 것 같아. 남친구는 딴 걸 먹고 싶어 하는 것 같아. 속마음은 남자친구도 짜장면을 좋아한다고 지금 먹고 싶다고 말했으면 좋겠는 거지. 게임하느라 나 신경 안 써. 띠리리 띠리리 띠리리. 아씨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어 오빠 뭐해? 아 지금 잠깐 저기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업무. 아, 진짜? 바빠? 잠깐 어 왜? 아니 그냥 연락이 없길래. 아 알아 내가 5분 만에 전화할게 바로. 미안해. 알겠어. 건강해. 어. 여보세요? 어디야? 어 어디야? 어 미안해 일 때 바빴어. 어 오빠 어디야? 어 지금 약간 잠깐 담피러 났어. 아 그래? 어 어디야? 아니 나 오빠 만날까 했는데. 어 아 근데 지금 좀 바쁘네. 가끔 뭐 하나
화장실 갈 때 연락해요. 어, 나 한 판만 더 하고 갈게. 어? 일 때문에 바쁘다며. 오빠. 아니, 계란 한 판. 나 지금 저기 요리하고 있었어. 계란 한 판. 빨리 붙일게. 일 때문에 바쁘다. 어, 아니, 한 판. 계란 한 판. 아, 정재훈이 씨름 한 판 붙자 그래가지고 한 판만 할게. 정재훈 게임하냐? 지금 갈게. 집 앞으로. 빨리 와. 어. 띠리 띠리리. 띠리리 간다. 어, 가고 있어. 다 왔어, 시발피야. 어, 두 개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. 우라를 치고 안 걸리기. 게임을 안 하기. 아, 게임을 안 하기. 두 개 중에 하나. 아니, 그건 저 게임하면서 잘 유튜브. 아, 그건 공존할 수 없어. 게임과 여자친구와의 그 원활한 연락은 그 공존하기가 어려운 일이야. 이런 밥을 먹으면서 쌀 수는 없잖아요. 화난지 모를 때. 어,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아? 왜? 아, 진짜 좀 그만 좀 꿍해 있어. 어? 아, 진짜로 나도 지쳐. 너 화난 거 아닌데? 아니, 누가 봐도 화났어. 왜 그러냐, 진짜. 왜 화난 거 같은데? 그냥 미소가 좁아서. 아, 내가 왜 화난 건지 맞춰보라고. 그럼 내가 왜 맞춰? 네가 화났는데. 너 때문에 화났으니까. 난 몰라. 말해줘, 그러면. 내가 생각할게. 눈치가 그렇게 없지? 어. 그러니까 네가 맨날 모르는 거야, 내가 왜 화났는지. 넌 지금 내가 왜 화났는지 알아? 아니, 알아? 모르겠는데? 모르지. 어. 내가 그래서 맨날 화나는 거야, 너 때문에. 내가 왜 화났는지 모르니까. 더 안 좋은 건 뭔지 알아? 너도 네 스스로가 뭐 때문에 화났는지 모른다는 게 더 큰 문제야. 너네 왜 화났는지 네 스스로 알고 그 다음에 물어봐. 모르고 남자를 통해서 정리하려고 하지 말고. 왜 그래? 뭐가? 일단 이거 먹으면서 얘기해. 이거 초콜릿이거든. 별로 안 먹고 싶어. 아, 그래? 아까 전에 너가 이렇게 나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눈치 없는 씨 쓰레기 새끼 마냥 내가 친구랑 계속 게임하고 있어서 미안해. 내가 진짜 개새끼야. 이제 안 그럴 거야? 이젠 안 그러지. 더 이상. 미안해, 앞으로 안 그럴게. 저는 끝까지 말로는 화 안 났어 이렇게 말하면 전 진짜 화 안 난 줄 알아요. 아니야, 근데 여자친구의 말을 믿지 말고 자기의 직감을 믿으면 되는 것 같아, 이럴 때. 여자친구가 화난 것 같은데 화가 안 났다고 할 때 이건 100% 화났다는 거야. 근데 직감으로 화난 것 같은데 진짜 화가 안 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? 아, 화났네. 아, 그러면. 아, 미안해, 미안해, 미안해. 이렇게, 이렇게 파악하면 될 것 같아. 여자친구가 화났어? 이랬을 때, 어? 뭐? 이러면 화가 안 난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, 여자친구가 화난 것 같을 때, 화났어? 물어봤대? 아니야. 이러면 화난 거야. 아니야와 이제 더 이상 뒤에 말을 하지 않는다. 그리고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려 하지 않는다. 라면 화난 확률이 높다고 보면 될 것 같아. 아, 오늘 연애를 글로 배워요. 오늘 여자들이 빡치는 순간들 있는데 어땠어요? 오늘의 소감 얘기해주세요. 오늘 소감이요? 오늘 촬영 시간에 정신없이 지나갔고 제가 무슨 말 했는데 사실 꼽을 수 있는 건 많이 적었던 것 같고 아마 영상에서는 많이 안 나올 거예요. 여자들이 빡치는 순간은 사실 자기 스스로 빡친다기보다는 대부분이 남자친구한테 뭔가 잘 보이려고 남자친구를 너무 좋아하는 마음이 크다 보니까 생기는 부수적인 빡침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여자친구도 혼자 꿍해서 가만히 있을 필요도 없는 거고 털어놓을 필요도 있는 거고 남자들도 조금 더 아 얘가 나를 진짜 좋아해서 이런 부분까지 섭섭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한 번 더 마음을 헤아려 보려고 하면 되는 거지 않을까요? 이건 팩트입니다.